마지막 니카야에 아주 유명한 비유죠. 뗏목의 비유라는 이제 것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났는데 큰 강물을 만났다고 하자. 강의 이쪽은 두렵고 위험한 반면 강 건너 저 언덕은 안전하다. 그런데 저쪽으로 건너갈 배가 없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 언덕은 안전하니 건너긴 해야겠는데 배가 없으니 갈대와 나뭇가지 등을 모아 뗏목을 만들자. 뗏목의 의지에 저쪽 언덕으로 안전하게 건너가야겠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강을 건널 것이다. 강 건너 저 언덕에 도착해서 그는 생각한다. 이 뗏목은 내게 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해 저 언덕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러니 이제 이 뗏목을 짊어지고라도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뗏목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뗏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강을 건너 저 언덕에 도착한 그 사람이 이 뗏목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 무사히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놔두고 내갈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뗏목에 대한 바른 태도이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나의 가르침도 이와 같다. 나는 그대들에게 소유하라고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라 뗏목처럼 강을 건너게 할 목적으로 가르침을 설한 것이다. 이와 같은 걸 안다면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나쁜 것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겠는가? 이게 앞에도 나왔었죠? 금강경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나는 그대들에게 소유하라고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불교 경전의 모든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소유해서 가지어서 짊어지고 끝끝내 내가 이것을 죽을 때까지 이 부처님 법이니까 좋은 거니까 부처님 법이니까 내가 끝끝내 이 부처님 법을 죽을 때까지 내가 쥐고 이것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이건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은 버려야 한다. 버리고 내갈 길을 가야 한다. 부처님 법은 전부 다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습니다. 즉, 부처님 가르침은 아까 말씀드렸죠? 중생들은 1,000명, 10,000명,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분별의 망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들을 무수히 많이 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깨라고 가르쳐 주고 저걸 집착하는 사람에게 저걸 깨라고 가르쳐 주고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은 그게 왜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는지를 가르쳐 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노토로 가르쳐 주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수없이 많은 집착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집착을 깨라는 가르침도 설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방편을 설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걸 쥐고 있는 사람에게 이걸 버려야 되겠지만 다른 걸 쥐고 있는 사람에게 그걸 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가르침은 나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처님 가르침은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먹으면 그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마치 불교는 응병여약이라고 하잖아요. 방편의 가르침을 뗏목의 가르침과도 얘기하지만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병난 사람에게 약을 주는 것과도 같은 가르침이라고 하거든요. 병난 사람을 진단해서 너가 이런 병이 있으니 이런 집착의 병이 있으니 이런 분별망상의 병이 있으니 너는 이런 약을 줘야 되겠구나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약을 준 거예요. 그럼 그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지언정 그 약국에 있는 모든 약을 전부 다 씹어 먹으면 죽죠. 그 약이 독이 되잖아요. 약은 전부 다 독이거든요. 약에는 반드시 독성분이 들어있어요. 안 좋은 걸 깨주기 위한, 즉 모든 방편은요,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방편은 전부 다 역효과를 안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약을 먹으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고 나면 약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약을 먹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약이 없는,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불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끝끝내 쥐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대들에게 소유하라고 이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다. 끝끝내 소유하라고 이걸 준게 아니라 버리라고 준 거예요. 버리고 갈때 내가 갈길 가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뭘 자꾸 집착하고 소유하고 가르침에 집착하고
이럴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약을 받았으면 약을 복용하고 약을 통해서 건강해졌으면 훌훌 털고 갈 길 가는 겁니다. 절에 종속되고 스님에게 종속되고 부처님에게 종속되라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워지려고 내가 할 길 가려고 하산하려고 하산하여라 하듯이 하산하라고 공부하는 거지 여기 매여 있으려고 공부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이 법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나쁜 것은 말할 것이 있느냐. 부처님 법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법을 과도하게 집착해서 취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모든 법은 똑같이 독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방편으로 임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통용되는 약은 없어요. 조금도 보편적인 약은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저 사람에게만 필요한 약이 있겠죠.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옳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옳은 법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아, 법문 듣는 자세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 법문 처음, 난 태어나서 법상 선생님 법문 처음 들었어요. 처음 법문 듣고 나서 채널 딱 껐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저 중이 미쳤나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딴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닌 딴 얘기를 한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정 가치 기준에서는 틀렸다라고 느낄 법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작년 같으면 수행하지 마라 이렇게 이러잖아요. 기도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제 여러분이 그 정도 병은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지 마라 수행하지 마라는 얘기 안 해요. 적절히 하라고 하지.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처방전을 쓴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을 유보하고 한 6개월 이상 마음을 열고 들으려면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냥 내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뭐 이런 방법으로 내가 머리에 지식을 쌓고 뭐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려면 죄송하지만 구독 취소하고 이 공부하지 마셔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요, 세속의 공부와는 다른 공부예요. 세속의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된다기보다는 공부의 진도가 더디게 나아가요. 그럼 나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 식대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뭐랄까 이 공부가요. 아 이게 참 적나라하게 얘기가 참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공부를 내가 빈 마음으로 들어야 이 자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부는 그냥 계단을 밟아서 하나하나 공부하는 머리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멀어요. 수십 년 한평생 공부해도 안 돼요. 그 시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간을 다 허비하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버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무수히 많이 그래 봐서 알아요. 여기저기 이 단체 저 단체 이 스승 저 스승 무수히 많은 곳에 기웃거리면서 다 공부해 봐서 알아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푹 빠져보기도 했고 떠나보기도 했고 시간 낭비가 너무 커요. 그런데 내가 안목이 안 갖춰지면 절대 안 보여요. 내가 요 정도 안목이면 요 정도에서 조금 한 발 앞에서 이끌어주는 그것이 가장 좋게 느껴져요. 이만큼 앞서가는 가르침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 유치원생밖에 안 됐어도 대학원생의 이야기라도
내가 일단 믿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내가 머리로 해석 판단하지 않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일단 내가 한 6개월, 6개월 이상 그냥 들어보겠다. 그냥 믿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겠다. 그때 가서 아니면은 제가 법회하면서 그 누구한테 오란 얘기를 하는가요? 올 필요 없어요. 안 와도 돼요. 저한테 뭐 와라, 뭐 제 설법만이 좋다, 뭐 내 제자가 되라 이런 얘기 전 절대 안 해요. 그럴만한 훌륭한 스승도 아니고. 그런데 기왕 내가 공부할 거면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유보적인 자세로 내가 일단 한번 6개월이든 1년이든 들어보겠다. 그래야지 공부가 진도가 엄청 빨라져요.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아주 빨라져요. 업장이 그냥 뭉텅뭉텅 무너져 내려요. 정말로. 정말 이런 이래서 업장 소멸이라는 표현을 썼구나 싶을 정도예요. 저렇게까지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 엄청났던 괴로움들이 저렇게 가볍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빨리 변할 수도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어요? 순수하게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 공부하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막 취사 간택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잘잘못을 따지게 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겠어요? 제가 하는 말, 틀린 말 엄청 많습니다. 틀렸다라는 말은 뭐냐? 어떤 기준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방편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대중설법을 하다 보니까 모든 방편들을 그냥 두루두루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마음으로 듣다 보면 나에게 맞는 방편이 그냥 가슴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법화경의 비유처럼 산에 나무는 큰 나무, 작은 나무가 다 있고 다양한 나무가 있지만 나무들은 저마다 자기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자기가 받아갈 만큼의 물을 흡수하게 되어 있다. 그것처럼 다양한 방편의 법문을 설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근기에 맞는 것들이 그냥 가슴에서 저절로 흡수가 되거든요. 소화 안 되는 건 또 소화가 안 돼요. 얹혀요. 소화 될 만큼 저절로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빈 마음으로 들으면 이걸 더 빨리 흡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머리로 막 판단, 해석을 덜 하면 덜 할수록 공부가 훨씬 빨라지는 건 제가 분명히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 뗏목이에요. 전부 다 제가 하는 말 전부 다 뗏목이에요. 다 버려야 될 거예요. 부처님 말씀 전부 다 뗏목입니다. 전부 다 버려야 될 거예요. 버리고 내 갈 길 가야 돼요. 여러분을 평생 불교 안에 묶어두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내 갈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게 그래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힘든 거에서 괴로운 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이타적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에 치우쳐선 안 된다. 이 법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절대적으로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라는 말이 불교에서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가만히 보면 정말 아무 얘기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중도라는 게 특별히 이거 저거 어떤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경전에 나왔잖아요. 특정한 견해가 아니에요. 모든 견해를 다 내려놓기 위한, 내려놓게 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잠시 잡도록 하는 거죠. 잠시 잡아서 쓰는 거예요. 뗏목처럼. 그게 불교의 설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차제설법이라고 해서 근기에 맞게 수준 낮은 사람에게 수준 낮은 방편으로, 유치원생에게 유치원에게 맞는 방편으로, 고등학생에게 고등학생에게 맞는 방편으로 이게 차례대로 설법을 하셨다래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여기 나오는 차제설법이에요. 81쪽인데요. 세종께서는 장자 우팔리에게 순차적으로 가르침을 펴주셨다. 첫째로 보시에 대한 가르침, 이제 시론이라고 하죠. 둘째는 계율에 대한 가르침, 계론이고요. 셋째는 복을 지으면 하늘에 난다는 가르침, 생천론이고요. 넷째는 감각,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계론, 시론, 생천론, 계시, 생천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가르침이 이제 처음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
뭐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마음 공부에 대한 어떤 깊이가 좀 아직은 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설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보시, 남들에게 복을 많이 지으면 인생이 행복하게 풀리고 복을 많이 받게 된다. 아주 행복한 삶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복을 짓고 착하게 살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걸 디테일하게 계율을 지켜야 된다.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삿된 말을 하지 않고 삿된 어떤 정신세계를 탐닉하지 않고 뭐 술을 마시지 않거나 어디 중독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율을 설해주는 것을 통해서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천론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착하고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가 뭐 그 당시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미래가 더 행복해질까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다들 궁금해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내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복을 짓고 살아요, 사실 다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맞는 근기로 이렇게 설하는 거예요. 복을 지은 사람은 현생에서도 복을 받고 죽고 나서도 복을 받는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나쁜 과보를 받고 죽고 나서도 나쁜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선인성과 악인 악과의 업보에 대한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착한 삶을 살고 나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이 마음 공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쁜 짓을 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나쁜 짓을 해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달아도 나쁜 과보는 받아요. 대바다 누구죠 저기 그 앙굴리마 알아보세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깨달았긴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계속 과보를 받았어요. 마을에 탁발하러 나가면 아람과를 증득한 도인인데도 마을에 탁발을 가면 신도님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업보는 받는 거예요. 자신의 업보는 깨달음을 얻어도 받는다. 업보에 미혹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복을 짓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렇게 되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마음에 양심에 거리 끼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찝찝함이 없어져요. 괴로움,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나중에 지옥 가겠지? 내가 미래에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겠지 하는 그런 찝찝함, 두려움 이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나는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떳떳하게 살았으니까, 정의롭게 살았으니까,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마음에 전혀 찜찜한 거리낌이 없어져요. 근데 마음에 죄의식이 있고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은 늘 불안, 초조, 두려움에 떨어요. 불안, 초조, 두려움에 떠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비워야 깨닫는데, 분별을 비워야 깨닫잖아요. 근데 불안, 초조,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비울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실온 계론 생천론의 수준은 말 그대로 방편이에요. 이게 절대라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내가 깨닫기 훨씬 쉽고, 또 이것은 시대적으로도 어떤 종교의 어떤 그 사회적 기능이랄까요? 사람들에게 좀 더 착한 삶을, 권성은 증학적인 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번뇌망상이 줄어드는 이런 어떤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실온계론 생천론을 설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근기가 성숙된 사람에게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위험, 타락, 오염을 설합니다. 즉 감각적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 오염시키는지를 설명한단 말이죠. 이거를 다른 해석으로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근심, 해악, 오염이라고도 또 표현을 해요. 감각적 쾌락,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눈으로 더 좋은 걸 보고 싶고, 더 좋은 냄새 맡고 싶고, 더 좋은 소리 듣고 싶고, 더 좋은 맛보고 싶고, 더 좋은 감촉을 느끼고 싶고, 더 좋은 걸 생각하고 싶고, 눈 깊고 흉 없듯이 색상의 대상을 더 감각적으로 자극적인 것, 음식도 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얼굴도 더 이뻐졌으면 좋겠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좋은 것만 봤으면 좋겠고, 싫은 거는 다 안 봤으면 좋겠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달콤한 소리 듣고 싶고, 싫은 소리는 다 듣기 싫고, 내 감각을, 느낌을, 감각을 자극하는,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자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것들, 그것만 내 주변에 막 포진시키고 싶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감각적 욕망에 끌려가게 되면 그게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되면 그것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각적 쾌락과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이제 좀 본격적인 공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전부 다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돈도 많고, 욕망, 감각적 쾌락, 욕망 이런 것이 좀 그래도 충분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은 결국에는 그런 삶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도 돈을 벌고 뭐 살더라도 거기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를 알면 그거를 열심히 돈을 벌지만 돈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하면서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실체라고 여기게 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진짜 사로잡혀요. 그게 허상인 줄 모르고, 그게 허망하다라는 걸 모르고 그걸 진짜라고 착각해서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이 세상 모든 것들, 내가 감각적 욕망으로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게 다 허망하다라, 왜 허망한지, 어떻게 허망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설하고 있습니다. 왜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건지, 욕망할 가치가 없는 건지,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내가 욕망하는 대상들이 진짜 욕망할 가치가 있는 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아, 욕망했던 모든 대상들이 욕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해서 그것을 막 집착해서 사로잡혀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게 돼요. 염호한다 그래. 염호하게 되고 싫어해서 떠나게 되고, 아, 이것을 내가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 없구나 해서 마음을 떠나게 돼요. 이욕, 그 욕망에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착과 욕망을 소멸하게 돼요. 해탈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 그것의 이제 문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세간을 여의는 것에 관한 공덕, 춘리의 공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옛날에 법정 스님께서 쓰신 버리고 떠나기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버리고 떠나기라는 말이 이 춘리의 공덕을 설하는 거예요. 춘리의 공덕이라는 건 내가 세속에서 이익과 욕망과 집착을 가지고서 모든 걸 다 취하는 것을 삶의 재미로 알면서 살아왔어요. 집착하고 내 걸로 가지고 소유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 관념, 물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취하는 것을 살면서 계속 취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돈도 더 많이 갖고 정신적인 것도 더 많이 취하고 가지려고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 출리의 공덕은 그렇게 취하는 것이 공덕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떠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덕이 있다. 취하는 것은 진정한 공덕이 되지 못한다. 정신적인 모든 생각, 관념, 세계관, 가치관에 대해서 버리고 떠난다는 걸 자유롭게 그 가치관, 세계관을 쓰면서도, 분별을 쓰면서도 거기서 초월하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내면에서는 물질을 다 가지고 쓰면서도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을.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쓰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유롭게 나눠줘요. 언제나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면은 이미 버리고 떠나 있으니까, 떠났지만 그걸 쓰고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완전히 떠났으면서도 그걸 쓰고 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법정 스님은 쉽게 말해서 부처님 당시에 가섭존자 같은 제자예요.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섭존자 같은 제자. 법정 스님의 삶이 스님의 삶의 표본이다? 그건 아닙니다. 가섭존자처럼 아, 그렇게 사는 제자가 하나 둘쯤은 있어도 좋다,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일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때는 그분의 정신, 법정 스님의 그 버리고 떠나는 정신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지,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부자가 돼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이러는 게 죄악인 것처럼,
내가 막 진정한 수행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고 떠나는 정신을 가지고, 그게 어떤 정신이에요? 출리의 정신, 그게 바로 출가의 정신입니다. 그게 심출가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심출가하신 수행자예요. 진실로 부처님 경전에도 그래 많이 나와요. 출가는 겉모습이 출가하는 게 출가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무슨 뜨는 게 출가가 아니에요. 머리 깎는 거, 뭐 패션을 바꾸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옷을 바꾸는 게 출가 절대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 큰 고승들 스님들 쓰신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출가한 도적대 같은 놈들 해가지고 유형이 나와요. 출가했지만 뭐 무슨 뭐 권력을 탐하고 욕망을 탐하고 뭐 뭐를 돈을 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쫙 나와요. 그런 수행자는 출가한 도적대다. 겉으로는 출가했지만 그건 출가자가 아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심출가라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 출가하는 게 진정한 출가예요. 우리는 그냥 놀이를 하는 거예요. 스님과 제가자라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 뭐가 다르겠어요. 다른 게 있으면 껍데기만 다르잖아요. 헤어스타일, 옷 이것만 달라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출가하고 나서 그걸 더 알겠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딱 하나. 출가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출가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 달라진 게 마음 자세더라고요. 겉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스님들을 존경하는 거겠죠. 어떤 마음 자세냐면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기 직전에는 그냥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출가를 딱 하니까 나는 아직도 멍청한 대학생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철없는 대학생인데 출가를 했다는 것만으로 갑자기 서울에 강남에 그 사장, 회장, 뭐 무슨 병원장 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스님 하면서 고민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외모만 바뀌어졌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내가 출가해 보니까 야 이거 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딱 그런데 하나가 달라지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게 그냥 우스개로 재미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때 처음 출가해서 이게 그 막 어마어마한 그 막 우리 이게 절이 워낙 커서 천도제 같은 게 엄청 많았고 막 그 전국에서 막 천도 뭐 하느라고 막 수백 수천 이상 되는 영가분들을 모시고 막 천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막 출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막 천도제도 하고 막 이랬는데 뭐 이상한 경계 같은 것들이 자꾸 찾아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두려움 같은 것도 막 경계 속에서 막 찾아오고 막 어떤 막 특정한 소리도 듣게 되고 막 뭘 보게 되기도 하면서 이상한 경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은 꿈꾸다가 뭐라 했나 대학 다닐 때 꿈꾸다가 가위 한번 눌리면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출가를 딱 하고 나니까 그 어떤 경계가 와도 그 어떤 뭐 무서운 경계가 뭐 꿈에서든 생시든 찾아와도 제 마음에 뭐랄까 이게 딱 이런 마음인지요. 쉽게 말하면 감히 스님한테 응? 내가 수행자인데 수행자한테 어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느냐,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그 어떤 것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인천의 스승이라고 하는 스님이 됐는데 내가 거기 휘둘리겠느냐, 나는 눈 하나 까딱 안 한다. 속으로는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당당함? 내가 진짜 진정으로 이제 스님이다. 내가 이제 이 길을 가는 당당한 장부다. 이런 어떤 내면의 변화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실제 경계가 저를 이렇게 집어삼키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낀 게 이게 다 마음이구나, 마음. 내가 나는 스님인데 하는 마음도 마음이 만든 환상이잖아요. 스님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제가 스님에게 딱 계를 받고 나면 나는 여러분과 다른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실체적인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 마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출가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막
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또 출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가한 사람보다 더 중심이 잡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정말 완전히 자유로운, 너무 멋있는, 아, 이 자리를, 이 소식을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할머니로 사는 삶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똑같이 살아요. 주변에선 아무도 몰라요. 그냥 똑같이 삶을 살아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즐겁고 유쾌해요. 큰 집착도 없어요. 집착 없다라는 상은 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심출가한 사람이라니까요. 발심한 게 심출가예요. 출가했는데 발심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발심해서 내가 금생에 내가 진짜 이 자리를 확인하겠다, 내 이 공부를 완성하겠다, 내가 정말 부처님이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냈다면 그 순간 바로 출가한 거예요. 심출가 수행자예요. 겉모습 바뀌는 게 출가 수행자가 아니에요. 사실 요즘 같으면, 요즘 같은 조건에서는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부처님이 나오시면 굳이 뭐 출가를 권장을 심하게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출가가 필요했었으니까, 부처님 법문 들으려면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려면, 계속 쫓아다니려면 직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출가해야 쫓아다니면서 구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밥 달라고 주잖아요. 수행자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하면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이 미디어의 발전이 이 공부의 인류 역사의 공부, 마음 공부의 역사를 완전 뒤집어 놨어요. 완전 뒤바꿔 놨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에 눈을 뜨고 있으니까, 마음 공부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고 발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신출간 수행자다라는 확고한 믿음, 이것이 있으면 공부도, 왜냐면 믿음이 공부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다, 부처님의 제자라는 당당함. 근데 그 제자라는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 석가모니 부처님의 나는 제자야,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내가 바로 법이고 내가 바로 청정한승, 불법승 삼보가 내 안에 구족되어 있다는, 당연하거든요. 안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불법승 삼보가 아닐, 죽었다 깨어나도 아닐 수가 없어요. 뭔 짓을 해도 부처가 아닐 수가 없어요. 부처가 아닐 재간이 없어요. 불법승 삼보를 구족하지 않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스스로 믿지 않는 부처예요. 믿지 않는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믿지 않는 부처, 깨닫지 못한 부처일 뿐이고, 부처는 뭐라더라?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에요.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스님의 삶은 멋있겠다,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혹시나 그런 생각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삶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런,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다르다고 하면 그건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이법이잖아요.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어떻게 승속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친 소리 아닙니까?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 남자는 깨닫고 여자는 깨닫기 힘들다? 그거 정말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중도가 아니잖아요. 불이 중도가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공부 50년 한 사람과 지금 공부 시작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깨달은 부처와 타종교 신자 똑같아요. 종교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똑같아요. 본질에서는, 법에서는 똑같아요. 다만 이 법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환상의 벽을 치고 환상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스스로 만든 환상의 감옥에서 스스로 호독일 뿐이에요. 그거에서만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만 깨어나면
지금 있는 이대로 해요. 다시 돌아와서 360도 딱 돌아와서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180도 돌아가서 이렇게 가다가 180도 돌아서 딴 길로 가는 게 공부가 아니고 딱 360도 딱 돌아서 다시 이 자리를 해서 이 길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직장 똑같이 남편하고 지지고 먹고 자식하고 싸우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일 없이 문제 없이 심각해지지 않은 채 하는 거 다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출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출리의 공덕입니다. 벗어남,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한 공덕. 그럼 마음에서만 버리고 떠나면 돼요. 진짜로 막 돈을 버리고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진짜 내면에서만 버리고 떠나면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1번인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공부가 1번인 게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왜? 자식에게 미안하지만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이 공부가 1번이야. 너희들은 2번, 3번이야. 이게 출가 정신이에요. 이게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실제 버리지 않았어요.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남편에게 잘해요. 자식에게 더 잘해요. 근데 과도한 집착은 안 해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집착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집착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좀 소홀한 것 같아 싶은 게 좋은 거예요. 자식한테 네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대학은 가야 되고 이런 데 취직해야 돼 하고 애가 이제 30대, 40대가 됐는데도 막 쫓아다니면서 그 좀 안 좋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법륜스님이 20살만 넘으면은 가족 멤버십에서 탈퇴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만요.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남편, 이 자식을 구제할 수 있어요. 진짜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남편, 자식만 버린 게 아니고 아내, 자식만 버린 게 아니라 한 나라 전체를 버렸잖아요. 근데 버린 겁니까? 온 인류를 구제했잖아요. 지금 우리를 지금 구제해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떠나는 정신, 그거 말씀드려요. 뭐가 버리고 떠나는 정신이다? 내 마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공부다. 이 공부가 불교가 아니에요. 야, 스님이니까 자기 종교 불교 좋다고 하는구나. 이걸 1번으로 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이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인생에서 1번은 뭐예요? 괴로움 없이 사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괴로움 없이 사는 게 1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괴로움 없이 살아야 남편도 자식도 괴로움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괴로움 없이 살라고 죽고 나서 불생불멸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1번이라는 소리예요. 이 마음 공부가 1번이다 하는 소리는 스님이니까 불교로 막 무조건 개종해라 아니면 불교만 최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살아라. 그게 사성제예요. 그래서 이 출리의 공덕까지 설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버리고 떠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한 것이 장자 우팔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마음이 유연해지고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자세가 있는 거예요. 딱 견고하고 딱딱해서 취사간택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유연해서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막 화나고 막 미워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잘못한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장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이 고양되고 마음이 이제 이 법에 대한 정말 이 고향이 이루어지고 또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한 것을 알았을 때 아,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게 이제 딱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버리고 떠난 사람이구나 이 공부가 1번이 된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모든 깨달은님이 칭찬했던 사성제의 가르침에 대하여 설하셨다. 사성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을 설하기 위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설하시고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면 곧장 괴로움은 소멸된다라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설한 가르침이 사성제입니다. 이 공부는 사성제밖에 없어요. 즉 이 공부는 절에서 여러분들을 구속시킬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괴로움의 문제를 여기 와서 해결만 하고 떠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법에다가 내가 그 보은하는 마음으로 이 법 보시하는 마음으로 뭐 보시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인연 따라 내 마음 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당신이 지금 찢어지게 가난해서 당장 1,000원, 2,000원도 없는 상황인데 자식들 밥 하나 못 해주고 뭐 학용품 하나 제대로 못 사주고 부모님 맛있는 거 음식 하나 못 해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죽을 지경으로 가난한데 그분이 신념이 절에 가서 불교 공부를 오래 했어요. 그랬더니 신념이 절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더니 그건 복이 없어 그렇다. 업장이 지중해서 그래서 복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짓지 않으면 다음 생 태어나도 그렇게밖에 못 산다. 이런 식으로 불교를 공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냐면 자식에게 맛있는 걸 못 사주고 부모님에게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고 그 돈을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모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삶을 살고 그나마도 돈이 없는데 그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돈 모이면 절에 가서 보시하고 절에 가서 보시하고 그것만이 내가 복을 지어서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낀 거예요. 왜? 절에 부처님께 보시해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배웠으니까. 제가 보살님한테 보살님 절에 가 있는 저 동으로 만든 부처님이나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나 그도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것만 보시가 아니고 그 또한 보시지만 그것만 보시가 아니고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보시해야지. 살아있는 어머니 부처님에게 밥 한 끼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자식 부처님이 먹고 싶은 거 사 먹이고 그것이 진정한 보시, 부처님께 하는 불공이고 부처님께 하는 보시다. 그것이 진짜로 그렇다. 이게 그냥 내가 보사님 그냥 위로되게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것이 진짜 보시다. 절에 와서 보시해야만 이것이 보시다라는 생각은 관념이다, 관념. 그랬더니 그분이 스님 절에서 다 그렇게 배웠는데 왜 스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이 말이 나는 너무 좋긴 한데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왜? 30년 동안은 그게 맞다고만 배워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물론 진짜 그렇다면 좋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절에 가서 해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 절 입장에선 좋겠죠, 그죠? 절 입장에선 좋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근데 법의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뭐가 부처인데요? 진짜 뭐가 부처인데요? 내가 부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처고 부모가 부처고 자식이 부처고 모두가 부처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 그게 삿된 생각이에요. 내가 복이 부족해서 업장이 지중해서 부처님께 복 짓지 않으면 나는 끝끝내 가난할 거야 라는 그런 어리석은 망상, 그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두려움을 조장해 가지고 아무리 체온들 그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삿된 생각 말고 그게 뭐 삿된 생각이라고 일단 방편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것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 물론 법보시의 공덕이 절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법보시 하는 공덕?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당연히 크죠. 그러나 당신 지금 입장이 지금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약 하나 사먹기 힘들고 맛있는 것도 못 사먹고 하실 정도면은 그게 더 중요한 부처님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사실 법이에요, 법. 법은 이렇게 내 삶이 부처지, 저기 부처님이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 내가 부처님한테 잘 보이면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이거는 실온계론 생천론 수준에서 하는 방편이에요. 이제 제육의 과한, 이 출리의 공덕, 사승제쯤에 와서는 그런 생각에 휘둘리면 안 돼요. 불이법이잖아요, 불이법. 뭐가 불이법이에요? 지금 내가 불이법이고 내 삶이 부처예요. 지금 이대로가 부처예요. 그럼 부처님께 공양해야죠. 어머니께 공양하고 자식에게 공양하고 나라는 존재가 괴롭잖아요. 괴로움을 없애는 게 공양이에요. 가장 큰 공양이에요. 부모님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거, 자식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거, 내 괴로움을 없애는 거, 그게 공양이에요. 그럼 어머님이 약만 먹으면 좋겠다고 하면 약 먹는 걸 통해서 어머님을 괴로움을 해결해 준다면 그게 사성제 실천 아닙니까?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
나와 내 주변, 내 주변이라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나밖에 없어요. 나와 내 주변에 일체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 그게 보시예요. 그게 지혜고. 그래서 복과 지혜가 둘이 아닙니다. 복과 지혜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 저 이 구절 읽을 때 막 온몸에 그냥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마치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천이 잘 물들듯이 장자 우팔리는 그 자리에서 티끌없고 때묻지 않은 것, 뭐가 티끌없고 때묻지 않은 건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사성제를 공부하고 났더니 어떤 진리의 눈을 떴느냐? 어떤 것이든 생겨난 모든 것은 소멸한다라는 진리의 눈을 떴다. 생겨난 모든 것은 소멸한다라는 진리의 눈을 뜨고 났더니 장자 우팔리는 진리를 보고 성취하고 알고 진리에 들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을 끊고 두려움 없음을 얻고 다른 것에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겁니다.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생겨난 모든 것들이 소멸한다라는 재행무상이라는 이 단순한 자각. 근데 소멸할 때 내가 원할 때 온 게 아니에요. 지가 오고 싶을 때 왔어요. 사실은 우리 생각은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돈 벌었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벌고 싶을 때 돈이 착착 벌려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크게 노력 안 했는데도 벌리고요. 어떨 때는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도 안 벌려요. 어떨 때는 건강해지고 싶은데 아프고요. 어떨 때는 별로 낫고 싶지 않은데도 죽고 싶은데도 안 죽어질 때도 있어요. 뛰어들어도 살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법계의 인연 따라, 인연의 법칙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도 내 마음대로 온게 아니라 시절 인연 따라 왔어요. 갈 때는 어떨까요? 시절 인연 따라 가고 싶을 때 가요. 어떤 것이든 생겨난 모든 것은 소멸해요. 가버려요. 사라져요. 근데 내가 원한 만큼 있어주지 않아요. 내 뜻과는 무관하게 가버려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이걸 쥐고 있으면,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떠날 때 괴롭잖아요. 근데 쥐는 게 없으면 아무 때나 가도 괜찮아요. 그게 법이라는 걸 아니까, 법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거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를 쥘 필요가 있어요? 기를 쓰고 막 힘들고 애써가지고 막 용을 쓰면서 쥘 필요 없죠.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저절로 쥐지 않게 됩니다. 저절로 쥐지 않게 되면 자유로워요. 와도 괜찮고 가도 괜찮아요.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남들에게 욕을 먹어도 괜찮고 칭찬을 받아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 저런 일은 없어야 돼라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삶은 일어나는 대로 아름다워요. 금은보화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똥오줌도 반드시 더 필요하듯이 모든 게다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미 있는 것,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살아주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을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오면 오는 대로 허용해 주고, 오면 그걸 재밌게 가지고 놀고, 가면 가는 대로 그대로 쿨하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쿨한 인생이죠. 언제든 떠나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붙잡고 집착하지 않아요. 남편이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자식이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언제든 떠나갈 때가 되면 떠나가요. 무엇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떠나갈 때가 되면 떠나가요. 이 사실을 알면, 이 사실의 진리에 뿌리 내리면 자유로워요. 진리를 보게 되고, 진리를 성취하게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들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을 비로소 끊게 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가면 어쩌지? 오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없어요. 죽고 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없어져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법 아닌 법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 때문에 어디에도 바깥 대상 경계에 의지하지 않게 된다. 의지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 이게 있으면 행복해, 저게 있으면 행복해 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사라져요. 어디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내가 이미 완전한 불법성 3보니까 내가 나의 의지처는 이미 여기 완전히 드러나 있으니까 어디 의지할 게 있어요?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로소 본향에 도착하는 거예요. 본래 나의 주인공인 불법성 3보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져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탈, 완전한 열반이 드러난다. 너무 늦게 끝났네. 죄송합니다. 네, 성공하십시오.